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의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체계 붕괴 직전을 넘어서 대재앙이 우려되는 수준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 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달 기록한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연속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3,600여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마저도 검사를 받지 못해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와 누락된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정말이지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도의 상황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두 종류를 보유한 이중 변이에 이어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3중 변이까지 발견됐습니다. 현재 인도 지역에서 3중 변이가 발견된 곳은 수도 뉴델리, 웨스트벵갈, 마하라슈트라주 등입니다. 3중 변이 바이러스는 2중 변이가 진화한 형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중 변이의 전염성도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하지만 3중 바이러스는 그동안 알려진 변이들보다 더욱 강력한 전염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나 이미 항체가 형성된 완쾌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중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두려워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인도에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와의 교류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지난달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인도발 여객기 착륙을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도 2주 이내 인도에 머물렀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도 인도를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도에서의 입국은 독일인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와 접한 방글라데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주 동안 양국 간 국경을 닫기로 했는데요. 양국 간 항공 여행은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끝내 일본의 공항 방역을 뚫어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1명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 중 20건이 공항 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도쿄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항 방역이 뻥 뚫려버린 것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의 감염병 재확산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5,000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은 또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맙니다. 감염 상황이 심각한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골든위크를 앞두고 있어 부랴부랴 방역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일본은 5월 5일까지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를 가집니다. 주말과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이어질 예정이라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출근자 70% 삭감을 목표로 업계에 재택근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감염 지역과의 왕래를 자제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연휴 기간 집에 머물러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사태 선언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련 때문에 타이밍을 한참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해져 긴급사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일본 수도 도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신규 확진자가 925명 발생했습니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7,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58명으로 전주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일본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빗장을 걸어 잠그지 못했었습니다. 그 참담한 실수는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염성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가 직접 나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추출 검사에서 나온 양성 반응 비율이 전국에서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등 간사이 지역은 이 비율이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충격적인 전망이 보도됐습니다. 감염병 5차 유행을 경고하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NHK 방송은 최근 수도 도쿄도에 올가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5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하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 감염병 관련 논문 25만여 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로 내놓은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스쿠바 대학의 구라하시 세스야 교수는 도쿄도의 향후 감염병 상황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현재 4차 대유행기 신규 감염자 수는 5월 중순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10월에 다시 급속해져 제5차 대유행에 접어든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제5차 대유행은 막을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 감염자 수는 거의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역시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NHK도 백신 접종으로 5차 대유행이 억제된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력이 약한 N501Y 변이와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E484K 변이를 겸비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도쿄가 위치한 간토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말지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거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본 언론들조차 일본 정부를 포기한 듯한 회의적인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일본보다 방역에 앞설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대놓고 한국과 비교를 하며 일본 정부에 정면으로 치명타를 날린 것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확진자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로 탈현금을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쇼핑도 대중교통 이용도 스마트폰 앱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결제기록과 스마트폰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덕분에 한국은 작년 가을까지 신규 확진자를 두 자릿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또다시 일본의 후진적인 IT 시스템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또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감염병 사망자 수는 1,800여 명으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수치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옹호할 수 없다며 두 손 두 발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였지만 정작 도쿄올림픽의 관문이자 핵심인 공항 방역이 완전히 뚫리면서 변이 바이러스 배양소가 돼버렸습니다.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일본의 지역사회로 퍼지기 시작했고 하필 비슷한 시기에 대유행까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AI의 예측까지 맞아떨어진다면 올가을 일본의 모습은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지금 인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